네, 우선 이 나무를 보시면 거의 전지가 안 된 상태인데 우선 고사지부터 조금 잘라보도록 하고요. 우선 수쳐주는 것부터 해서 한번 모양을 천천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작업 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보시면 저기 고사지들, 엉켜있는 가지들 거기 사이에 지금 톱질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나씩 날아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를 날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고사지들이 막 수북하죠.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나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360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지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의 지금 소나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될까요? 나무 위에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요. 와, 지금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가지들을 제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의 겹쳐진 나무들이 있어요. 햇빛을 받을 때 누군가는 하나는 못 받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버릴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타향지로 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지들 위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햇빛을 못 받아서 다 중간중간 여기 고사된 여기 나무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거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제거들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좀 제거를 해 봤는데요. 조금 이제 시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도 너무 많이 전지를 해야 돼요. 양이 상당하네요. 이제 중간중간에 고사지를 좀 빼낸 그 소나무들의 이 가지들을 이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시면 근데 아직까지도 고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렇게 수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거된 부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좀 있죠. 한 이 정도의 지금 소나무를 전지를 했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고사지들을 다 제거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중복되는 가지들, 교차지들 거의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이나 여유 공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는 훔치기, 조금 세세한 작업이죠. 끝에 사람 머리로 치면은 수술 쳐주는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몽뚱그라진 부분, 그렇게 몽뚱그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 쳐야겠죠. 고지 훔치는 도구로 이제 한번 손을 다치면은 이제 모양이 나올 겁니다. 대충 지금 수영은 이 정도로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리한 고사지들인데요. 양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 나무가. 햇빛이 잘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